안녕하세요. 캠핑 리버입니다. 다치 공식 대리점이고요. 오늘은 다치 후방 180도 원인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이 후방 180도 원인이다 보니까 뒤쪽에서만 장착하신 줄 아시는데 이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가로바를 뭐 다치 원인을 장착하시기 위해서는 후방 180도 원인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그 루프탑 텐트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후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거 없이 이렇게 소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워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퍼인데 일단 열어주시고요. 하시고 펼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고리 부분에 걸고 반대쪽으로 하는 게 편하겠네요. 걸고 반대쪽으로 가시고 이쪽 가로바에다가 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길이는 이걸로 이걸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거 반대쪽 가볼게요. 이 뒤쪽에는 뒤쪽 여기 상단 고리에다가 걸어주시고 뒤쪽으로 와서 걸어주신 다음에 끈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직지기가 있고요. 직지기를 풀고, 여기 보시면, 하단 쪽을 돌리시면, 봉이 나옵니다. 봉이 나오고, 돌리시고요. 이렇게, 직지기로 해서, 돌리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들리는 봉이 두 개가 있습니다. 폴대 두 개. 얘는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끼우시면 되고요. 뒤쪽에는 여기 보시면 돼요. 뒤쪽에 폴대 넣고 올려주신 다음에 돌려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원인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간단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월이 있습니다. 전용 월 이용해서 장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